자, 이런 거예요. 아, 네. 네. 아, 네. 네. 예. 지금 이제 뭐 탱크를 하실 건지 뭐 고르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미스 벨벳 같은 경우는 아군의 공속과 이속을 네. 증가시켜줄 수 있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 8명 모두에게 공속버프, 이속버프. 예, 예. 자, 아일린 저희가 또 이제 풀버프가 피규어로... 좋아요. 풀버프가 예. 아일린 풀버프 있습니다. 네. 아군 8명에게 공격 상승 있고요. 델런드 피해량 상승 있습니다. 네. 네. 아, 아일린은 정말 좋은 레이드 가려면 아일린은 필수 예, 정말 좋아요. 정말 예. 좋습니다. 아, 클레어 좋습니다. 클레어, 아, 예. 클레어. 최고로 멀리 쏘는 네. 원거리 유저고요. 네. 어, 루디. 스토리의 중심 루디. 어, 루디 누르셨나요? 루디가 세 글자? 어, 세 글자 야, 루디. 오. 자, 이제 이선의 선택을 봐야 되는데 네. 아마도 여성 캐릭터 중에 하나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 좀 전에 챙챙은 뭐였나요? 방금 챙챙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를 쓰면은 모두 치명타와 네. 공격력이 올라가는 좋은 아~ 버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버퍼이자 딜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순간적으로 폭딜을 넣기 위해서 좀 필요한 아, 생체력이었고. 그렇죠. 어, 네, 캐릭터들이 정말 미스벨벳 네. 네. 리얼리티하네요. 네. 정말 리얼리 살아있네요. 정말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캐릭터가 살아있어요. 민, 귀여운 민. 캐릭터 민. 네. 아, 정말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민이 어제도 잠시 등장하셨나요? 그렇죠. 네. 넘어뜨려요. 상대를 넘어뜨리고 거기에다 추가 데미지를 그렇죠. 줍니다. 근데 레이드에서 네. 쓰기에는 조금 곤란하잖아요. 예, 레이드 보스는 안 넘습니다. 네. 안 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자, 이설님은 일단 고민 좀 많아요. 아일린 일단 띄워놓고 있긴 한데 네. 챙챙으로 가나요? 밍으로 가나요? 네. 상당히 고민합니다. 세이요? 세이요? 딜량 엄청나거든요. 세이합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세븐 나이트 2 인기 BJ와 함께하는 실시간 레이드 타임 어택 지금 시작합니다. 자, 들어가 보세요. 네, 일단 세 글자 팀. 네, 세 글자 팀 화면이고 세 글자 님이 어제 좀 사실 색상 좀 너무 빨리 넘어가. 맞아요, 맞아요. 지금 루디 시점이에요. 루디 시점. 그렇죠. 자, 루디가 돌아도 약간 탱킹력 떨어지는 거 되게 좋아요. 네, 버프 써줘야 돼요. 버프 써줘야 돼요. 버프 막기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전춘 막고 확률. 어그로를 좀 끌어들어오는 중이라서. 지금 네, 이번 스킬 어그로를 끌어들었다. 빨간 장판 피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돼요. 세 글자 반응 좋아요. 그렇죠. 피해죠.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것만 큰일 나거든요. 어제 세 글자가 이 첫 번째 방역에 쓰러졌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어제 교훈이 있다 보니까 아, 이거 피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굉장히 몸에 좋은 장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야. 이거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됩니다. 자,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설 팀이 아까 방역을 다 맞는 바람 이렇게 좀 체력인데 딜러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자, 아바란차 체력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흑기 야행 나왔어요. 흑기 야행. 네. 궁극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구성이 좋다 보니까 많은 버프들이 지금 생체창에 뜨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굉장히 안정적인 딜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세이칸지. 네. 자, 스킬 공격들이 지금 일단 거의 쿨타임이 신전되게 직전의 힘이 거의 자, 방향 피해야 돼요. 여기 빠져야 돼요. 세이. 아, 세이 안 돼요. 안 돼. 아직 아웃된 선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세 글자 팀이 조금 더 안정적인 길을 놓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일사불란하게 광역을 다 피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피했어요. 그러다 아, 보니까 안정적인 팀이 왼쪽에 턴도 멀리 지전 상태에 대해서 맞게 되면요. 저 아바란체가 지금 레벨1부터 레벨3까지 다양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 장판이 나오니까 피하고 봐야 됩니다. 피합니다. 자, 일단은 세 글자 팀은 이제 10만 가까이 아바란체 그렇죠. 체력이 남았고요. 아, 25만의 체력에서 예. 10만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약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97,000! 팝핑입니다! 팝핑이에요! 자, 이설 팀이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요. 자, 세이 잘하네요. 네. 세이는 뒤에서 공격해야 돼요. 뒤에서 그렇죠. 공격하면 추가 데미지가 있습니다. 네. 엉덩이를 써야 돼요. 엉덩이를. 네, 공격을 피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엉덩이를 써야 돼요, 세이는. 네. 자, 이거 막판이래요. 막판이래요. 뒷라인으로 당겨져야 됩니다. 자, 이쪽도 7만! 지금 팝핑해요. 네. 자, 체력 극상 남았습니다. 자, 루디 궁극기 오고 있어요. 루디 궁극기 쓰면은 네. 아군 전체 무적입니다. 아, 아군 전체 무적입니다. 예, 지금 선생님 들어가야 돼요. 지금 네. 다 들어가야 돼요. 네. 자, 지금 내려야죠. 내려야죠. 안 빠져도 돼. 지금 다 내렸어야죠. 5만 2천. 5만 2천. 네, 지금 다 피해줘. 그리고 빙격해야 됩니다. 끝났어. 무대 끝났어. 네, 글자 팀 남은 채로 4만 정도 남았습니다. 네, 3만 8천. 3만 8천. 자, 이제 예, 흑기야행 나옵니다. 흑기야행. 광역을 피해야 되는데요. 아, 쉽다. 세이 죽었어요. 야, 큰일 났다. 누웠습니다, 지금 일단. 네, 자, 이게 마지막 광역이 콧포 여기도. 그렇죠. 자, 그렇죠. 피해줘, 피해줘. 딜이 모자라요, 딜이 모자라요. 피해야 돼요. 자, 거의 다 폭거든요. 자, 욕심내고 있어요. 지금 쓸어버리겠다는 네. 생각이거든요. 자, 잡는다. 잡는다. 빠지지 말고. 자, 600. 세 글자. 루디 팀이, 루디가. 세 글자 팀. 지금도 2초 차이였어, 2초 차이. 세 글자 팀.
이미 세븐나이츠 2 8대 8 타이거택 이벤트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진짜 박빙. 우리가 이런 걸 원했거든요.